안녕하세요. ABS 온라인핏 몸짱 공식의 트레이너 한주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 동작은요, 이제 다리 운동 중에 이제 머신을 이용한 레그프레스를 알려드릴 건데요. 레그프레스는 되게 간단해요. 오늘 딱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발판에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다리를 접었다가 펴줄 때 무릎이 다 펴지지 않도록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. 자, 일단은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하는 스탠다드 스탠스에 이제 동작으로 제가 10번 보여드릴게요. 천천히 긴장을 유지하며 내려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무릎을 다 펴지 않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열 점바 걸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. 자, 이게 일반적인 이제 레그프레스 동작인데요. 이 레그프레스에서 이제 발판에 발을 어디다 이제 두냐에 따라서 이제 자극 범위가 바뀌게 돼요. 이제 밑으로 나서 다리를 모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 뒤쪽보다는 우리가 앞쪽에 있는 다리 앞쪽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그 외에도 위로 올리게 됐을 때에는 앞쪽의 개입도 물론 있겠지만 뒤쪽의 근육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 외에도 넓게 잡았을 때는 와이드 스탠스로 잡았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지만 안쪽 허벅지 안쪽을 더 자극시킬 수가 있고요. 뭐 그 외에도 되게 여러 응용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바디메이커에서 이런 응용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레그프레스 되게 단순하지만 이제 부상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운동이에요.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동작에서 이제 부상 확률이 높아지냐면요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레그프레스 동작 시 위에서 무릎을 다 펴면서 튕겨요. 이렇게 됐을 때는 근육의 긴장이 아니라 관절의 부담을 이제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큰 부상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 외에도 복부에 긴장을 안 주고 그냥 훅 내려가요.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 갈비뼈 쪽에 이제 부상 위험이 높아지며, 그리고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거든요. 한번 보시겠어요? 허리가 이렇게 말리게 돼요. 이렇게 됐을 때는 또 허리 쪽에 부상을 이제 부상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있습니다. 스쿼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발끝의 방향과 무릎의 방향은 똑같아야 돼요. 근데 이 레그프레스 동작을 할 때 제가 다섯 번 보여드릴게요. 이 동작이 올바른 동작이라면 나쁜 동작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무릎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계속 흔들려요. 이렇게 됐을 때 또한 이제 무릎 부상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항상 발끝과 무릎은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잘못된 동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보여줬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여드린 허리가 말리는 동작은요, 이제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요. 보통 운동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거나 이제 사무직 유저분들은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뒤쪽 근육들이 다 굳어있게 돼요. 그래서 레그프레스 세트 사이에 이제 스트레칭 동작을 넣어주시면 상당히 좋은데요.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. 자,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. 자, 이 동작을 세트 사이에 10에서 15초 해주시고요. 난 좀 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 하면 요이 땅 자세에서 힙을 들어주면서 앞쪽 다리를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. 쭉 이런 식으로 한쪽 땅 한 5개에서 10개씩 천천히 늘려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그 외에도 우리가 고관절 안쪽 근육 스트레칭으로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 팔로 밀어주세요. 그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면서 스트레칭을
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세 가지 동작 외에도 정말 많은 여러 동작들이 있는데요. 뭐 스트레칭은 많이 하면 할수록 운동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해주세요.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꼭 하지 말아야 될 동작. 무릎을 다 편다. 그리고 긴장을 풀고 훅 내려온다. 그리고 허리가 말려도 계속 내려오는 동작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요.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꽉 고정을 시켜주세요. 그리고 이 동작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스트레칭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 다리 운동 레그프레스였고요. 이제 레그프레스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스쿼트와 다르게 이제 중량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이제 중량을 올려서 가동 범위를 적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정 중량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가동 범위를 이용하셔서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. 이상 ABS 온라인 핏 몸짱 공식의 오늘 레그 프레스 이제 소개편이었습니다. 트레이너 한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